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 이제 다음 주가 되겠군요. 시초가 공략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윤수 대표님, 좀 다음 이제 지켜보시는 종목 보니까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DB하이텍의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 외국인 기관까지도 수급이 양호해 보이는데요.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DB하이텍은 지금 미국의 AI 메타버스 선도 업체, 또 차세대 슈퍼컴퓨팅 관련 업체다. 그래서 팹리스 대장주로 꼽히는 지금 엔비디아가 인텔에다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결국은 이제 DB하이텍이다. 대만의 TSMC 경쟁하는 삼성전자와는 좀 공정이 다른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규모 캐파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8인치 파운드리 쪽 공급 부족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29% 정도 증가한 1조 5,686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6,679억으로 무려 67%나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 계속해서 이제 부족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했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총에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수급상에 좀 불안이 있고 단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SMC가 이제 올해 3분기에 파운드리 가격,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수혜도 DB하이텍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면 실적이나 성장성은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오늘은 이제 음봉이 살짝 나왔는데요. 양음양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85,400원이 사상 최고가인데요. 지금 76,000원 정도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저는 이제 85,400원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홀딩하셔서 8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74,0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이제 다음 주 이제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 보니까 또 섹터 농기계 또 하고 OLED 보이는데 둘 다 매력이 있어요.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농기계 좀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YM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500%가 넘게 성장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순이익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농기계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출 증가는 실적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작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홍수로 굉장히 좀 작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에서도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농기계 시장에 대한 수요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곡물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린팜 그리고 ICT 기술을 좀 접목한 무인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섹터에 대한 성장은 좀 기대가 많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역별에서 이제 정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좀 시가가 고가 라인으로 좀 형성이 됐지만 충분히 실적 베이스로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30원 라인 좀 제시를 드리겠고, 매수는 시초 라인에서 바로 가능하지만 좀 불안하시면 11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60원 라인으로 실적 베이스로 지금 다시 한번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물량 모아가시면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에 있어서도 뭐 지금 매수세 쏠리고 있는 TYM, DB 하이텍입니다. 예, 이 밖에도 심텍 홀딩스, 이눅스 첨단 소재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